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오. 자, 여러분은 나의 모양 같은 친구야.
괜찮은데 괜찮으네. 옛날에 극장 거 있을 때 우리 광주 가면 태평극장 남도극장 시민회 가면 20원 주고 2% 보고 태평극장 가면 60원 보고 앞으로 보고 그랬었네. 이 정도면 내 나이가 탄로나잖아. 아, 나 진짜 머리가 놀았나봐. 시민회 가면 2% 해주면서 20원 그냥 극장에 가면 60원에 그때 남정님이나 문이나 앉지 않았어요 내가. 닮았죠? 닮았죠? 남정님이나 문이 연병하네. 전수준이 닮았다. 저것이 약을 안 먹었거든 아침에. 이야 세상에 우리 어머님 시끄러워. 우리 어머니 봐라. 나를 정면으로 보고 이때가 내가 여기서 와갖고 내 정면으로 나 앞에서 구경해 주신 분은 우리 어머니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오브라진 할머니 꽃을 한번 불러요. 엄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워. 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야. 그 저기 키가 적어가고 안 보여요. 여기 앞에 봐라 엄마 서서 봐봐. 이건 스키나 안 스키나 똑같잖아. 엄마
착한 일도 했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네. 여기 온 여자들, 남자들, 옛날에 꼭 있었을 것 같아. 이 노래 들으면 나는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시는 마지막 날, 옛날에 만났던 여자, 남자 다 생각해라고! 생각해라고? 옛날 애인 틀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 노래 부를 때는 옛날 애인 좋아하던 분만 생각해. 나왔던 분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송혜보다 훨씬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너 옛날 애인하고 헤어진 이유를 내가 알잖아. 왜? 네 카드빚 갚아달라고 해갖고 헤어진다고. 그게 이제 뭔 카드빚이냐면 내가 저 강주감 반독 가발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꽃뱀이었네. 내 제비한테 쫙 빨려버렸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춤추다가 걸려갖고 진짜 솔직히 이혼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나는 것이 이제 덜 잘난 놈 만나 이제 거지 새끼를 만나갖고 이제 좀 웅성웅성하지 말고 앉으셔 이제. 응? 아휴 아니. 그대의
괜찮아요. 예리한 스타일이라고 틀리죠. 실은 흉을 가리려고 이렇게 전부 내려빨았네. 얼굴에 흉이 많이 갔고요. 여기 이렇게 덮으니라고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바꿔봤네. 그래도 괜찮아요. 내 흉은 하나도 안 보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야 저기야 미친년 해가 마지막 가는 날이네. 그래서 미친년 맞나?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국가 장구와 깽가리를 하는데 준영아 알라국가이 얼른 나와 이 말할 때는. 잘했어 잘했어. Yeah. 다시 쳐. 다른 걸로 해. 신나게 쳐야지. 남이야 즐거워서 꿀꿀 웃지 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마. 남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Oh,